보면 결국 마지막에 수비력 좋은 한승철이 버티고 있고 기행은 이재영. 오늘 그걸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GC 부산이 스피드전에서는 가능성만 보여줬습니다. 스코어상으로는 이겨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템전에서 진짜 명장면들 많이 보여줬잖아요. 다람쥐 민도 보여줬었고. 그렇죠. 그리고 유관영 선수는 이 스피드전을 봤으면 약간 옛날 생각 났을 것 같아요. 한승철 선수의 지금 이 철병 모습은 원래 본인의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템전에서 유관영 선수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점점 성장하고 있는 사상훈 선수가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완벽한 안경 벗었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 완벽한 우승 후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상훈 안경까지 벗으면서 분위기 만들고 있어요. 앞머리도 가르마 안 타고 그냥 내렸고요. 오늘 경기에 조금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아, 가르마가 그런 의미였군요. 네. 갈라버리겠다. 본인의 헤어를 자주 보여줘야 될 텐데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성남 락스 같은 경우가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템전에서 선배 선픽이잖아요. 역시나 용암굴 리버스 이런 건 아무래도 상대적 강팀들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해요. 그 다음에 이제 GC 부산은 화산점으로 거의 4경기 다 배나고 있다는 건 사실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본인들의 스크림 성적이 화산점에서 좀 좋지 못하다 네, 이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건 이제 또 지난 시즌부터 화산점을 쭉 하고 있잖아요. 성남 락스는 오랫동안 연습한 트랙을 진짜 잘합니다. 이런 걸 많이 고민해서 지금 뱀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GC 부산은 변수가 정말 많은 서한 병마용 그리고 리버스 트랙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제대로 정면 승부에서는 락스 이기기가 어렵다. 변수를 좀 많이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랙의 선택뿐만 아니라 카트 바디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함께 녹아있어야지 극복할 수 있는 이 힘일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트랙부터 그 분위기가 나올지 카밀롯 바다 하역장이 기다립니다. 이 트랙 지금부터 날려보시죠. 지난 경기에 다람쥐 민이네 그 쌀포대 점프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이제 선수들이 그라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거기 들어가다가 한 명의 선수가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플레이긴 한데 네, 그날 워낙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사실 저스티스를 선택을 했다라는 건 이제 보통은 스탈라이트에서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이걸 GC 부산에서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김지민 선수가 바나나만 4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두권에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이템 상황이 됐습니다. 전대웅 홍련 탔죠? 지금 사이렌 키는 것도 너무 좋았었는데 네, 김지민 선수하고도 많이 꼬여가지고 이거 본인이 이 사이렌 타이밍 보다가 약간 꼬인 거거든요. 자, 그래도 임재현 선수가 자석을 이용해서 1위만 타겟팅이 되면 쭉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2위가 조금 머네요. 유관영 선수도 무를 들고 있긴 하지만 약간 지금 끊을 만한 지금 타이밍들이 잘 안 나와서 미드를 끊어놨거든요 우선. 아, 일단 김지민이 뒤쪽으로 부드러운 쫓아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바디에 여러 가지 전환과 함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랍니다만 상위도 한승점과 사상으로 아직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면서 이것도 부스터까지 생각하는 움직임이거든요. 하지만 3렙까지 갖고 있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여유가 부족하죠. 사상호 선수가 진짜 마지막까지 타이밍 보네요. 김지민 선수 따라갈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 몸싸움까지 헤어핀 구간에서 걸어주고 이재혁의 아빠! 이러긴 했는데 맞는 게 낫어요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은 망가졌고요. 지금 전대웅은 센을 돌리고 있는데 지금 홍련에 대해서 임팩트를 아직까지 막 못 보여줬습니다. 끝나가거든요. 미사일 사고 가면서 자석이 떴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마지막이니까 오히려 타이밍 보는 것 같은데. 자, 황금 미사일 3개? 자, 안 되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유 있게 한승철 타겟팅이 나오지 않았고 천사가 안전하게 맨 마지막까지 한승철 선수를 지켜줬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역시나 그러니까 계속 공템적으로 봤을 때 송영준 선수의 히드라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미들에서 다 끊어주다 보니까 한승철 선수의 이 바스테트가 치고 나갔을 때 뭔가 잡을 수 있었던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슈퍼실도 나오면서 계속 버텨주고 하다 보니 이건 거리 차이 나면 안 되거든요 바스테트랑은. 네. 그리고 후반부에 송영준 선수가 동물을 두 개나 들고 있었는데 어차피 팀킬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참는 상황들이 나 왔었거든요. 그걸 안 써도 될 정도로 선두권과의 격차가 많이 났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항상 이재혁 선수의 아이템전에서 크게 사실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홍련을 타면서 중요한 순간에 명장면 은근히 많이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네, 건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대놓고 많이는 아니에요. 은만이, 은만. 네. 네. 은근히. 네, 은근히, 은만이에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트랙 기다리고 있습니다. 락스의 흐름들을 망가뜨려줘야 되는 현재 GC 부산인데요. 팩토리 핀저의 위험한 적재 상황이 됩니다. 이어진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한승철 빼고
이게 근데 약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바스켓트가 아니고 한승철 선수가 다른 카트바디 탔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까지 자석이나 사이렌 뭐 이런 타이밍들을 더 한번 봐보겠다 이런 느낌 같거든요. 홍련이 접근하자마자 바로 미사일로 끊어주는 아주 좋은 팀플레이를 보여줬던 락스였습니다. 보통 이런 조합에서 웨이브가 아니고 이제 바스켓트를 탈만 한데 송영준 선수 참 특수 물자 좋아해요. 예. 그러면서 웨이브로 뭔가 한번 더 그러니까 미들 끊어주고 마지막까지 자석으로 한번 보겠다라는 성남 락스의 차 조합입니다. 자 지금 자물쇠 잡힌 상태에서 걸렸죠. 아 올파리 경기력이 잘 꽂히면서 일단 상대편을 뒤쫓아놓은 묶어놨고 네. 이제 빤지스터를 위쪽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송영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아 그리고 얼굴 하나 딱 가지고 있으니까 넓은 구간에서 조금 어렵겠지만 이것도 몸으로 한번 방해해줬고요. 아 컨테이너. 아 여기서 갑자기 수출입 통과를 하네요. 그러네요. 아 거기 한 번 더 떴고요. 아 컨테이너 아니 그게 궁금했나요? 네. 개인 고유 통관 보호 저그라 이거죠? 아니면 못 간다? 예! 네, 2중, 3중으로 막혀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많이 도망 못 갔어요? 물거리만 잡히면! 오! 전대웅! 이거 좋았죠, 전대웅 선수? 자, 김지민이 실드로 버텨주면서 앞쪽으로 가면 이거는 가능성도 생겨요. 근데 이제 홍련의 상이 이제 1등 포지션은 사실 썩 좋은 건 아닌데 지금 갈 길이 급하기 때문에 유관영의 아이템 상황 봐야 됩니다. 어느 한승철이 여기까지 올랐죠?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잠금이 콤보를 안 들어가도 상대 잠금이죠. 자, 잠가 놨어요. 자, 그리고 유관영 합류했기 때문에 저 맨 마지막에 황금 자석 한 방. 자, 이게 호랑이 미사일 딱 날아갈 수 있는 게 있나요? 오히려 어차피 전대웅이거든요. 자 그리고 빠르게 전대웅 드롭이라. 아 GC부산 락스의 낙승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부터 GC부산이 아이템 상황과 맞물려서 살아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정말 카트라이더는 공평하네요. 예, 한번 임재원 선수를 컨테이너 박스가 곤란하게 하더니 마지막에 이제 락스가 한번 역전을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컨테이너 박스가 응 이번에는 너희 하면서 그냥 완벽하게 딱 막고 있었습니다. 밀수입 금지 공평하게 네. 네. 통감 구호 너희들 없으면 못 지나가 이러면서 예. 네. 아, 네. 그래서 중간 이후부터는 웨이브의 저 압도적인 공격력이 발휘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황금 자석을 들고 나왔던 그 한 방이 GC부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대웅 선수가 약간 긴장했을 것 같아요. 네. 물폭탄 날리면서 이거 설마 누가 봐도 상황이 딱 찍히고 있을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많이 긴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1대1 하지만 만들어내는 성공했습니다. GC부산 이 스태츠. 자 성남과의 경기 이제 세 번째 트랙을 넘어갑니다. 차이라 선 병마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이거는 웨이브이드라 타면서 미드를 한 번에 끊고 바스켓으로 도망가겠다 작전인 것 같아요. 우선 성남 락스는 오 전대웅 선수가 지금 팀원들과 약간 부딪히는 상황에서 약간 뒤쪽으로 임재원 선수가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GC부산도 아이템전 약하지 않네요. 그걸 알다 보니까 바로 한승철 선수부터 공략해주면서 바스켓 처지게 만들면은 오히려 조합적으로 우리가 불리할 게 없다는 걸 GC부산도 알고 있는 겁니다. 전대웅 선수가 자석 발동시키면서 이제 공격 한번 노려봐야겠는데요. 야, 순간 판단 능력이 양팀 모두 대단하다고 보여주고 중앙으로 밀었어요 한승철. 오늘 확실히 좋아요 수비력이 네. 한승철 선수. 아, 천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이렌 발동시키면서 왔는데 자 이거 몸으로 막아야 돼요 몸으로. 그리고 이적 선수가 순간 사이렌이 있는 척을 조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속시켜주고 어차피 물로 한 번 더 끊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 보는 거거든요. 사실 병마용 구간에서 저 자물쇠를 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송영준 선수가. 그런데 병마용 구간에서 안 쓰고 끝나고 나서 사용을 해줬습니다. 역시 한번 그 엇갈려서 쓰는 것 자체도 약간 빈틈을 노릴 수 있는 거니까. 자 한승철이 다시 한번 일을 얻어냈습니다만 걸어서 송영준까지 올라왔고요. 아 좋은데요. 잠궈놓고 바로 공템 날려주고 이게 사실 한 번씩 주고받은 상황이라서 이거 어디가 유리하고 불리하다라고만 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요. 두 명 묶이고 번개까지 거기다가 템이 없어요 지금. 자, 템이 없습니다 GC부산. 송영준 선수가 공격형 카트바디 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실드가 3개이기 때문에 도망 많이 가거든요. 지금 히드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물 두 개 칠 만한 상황 봐요. 올라가요 쌍동물. 자 뒤에는 사상으로 일단 약간 몸으로 막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일반 공격형 아이템으로는 안 됩니다. 천사의 실드까지 있어서요. 천사 지금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동물을 날리진 못했는데 하나 지금 날리면서 중간에 끊었거든요. 임전 선수. 아 걸리죠. 발이 계속 묶게 너무 차이 나네요. 이게 1렙에서 실패했었던 걸 2렙에서 보여주고 송영준이 도망. 우주선 있더라도 해지 하나 챙겨가고 있고요. 많이 멀어지네요. 기본적으로 추행들이 락스가 너무나 다 좋습니다. 지금 앞쪽으로 달려가는 선수가 한 명 있으면 진짜 꼬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아 그리고 사상훈 선수가 중간에서 끊어줬었던 게 너무 좋네요. 송영준 선수가 바스켓트 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우주선 들어오더라도 편안하네요.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죠 내가 못하는지.
어느 정도는 이제 공격형 카트바디 웨이브이기 때문에 GC 부산 선수들이 공격을 안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로 락스가 카운터를 쳐서 앞쪽으로 그냥 쭉 빼버렸죠. 그러니까 락스, 성남 락스는 플랜이 A, B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스테트가 잡히고 나서는 GC 부산이 유리해 보였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거기서 유기적으로 송현수 선수가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가면서 1회부터는 포지션을 바꾸고 그냥 오히려 우리 바스테트는 어그로였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굉장히 영리한 중입니다. 성남 락스의 그 파괴력이 세 번째 세트에도 드러났습니다. 상대편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찬다선 병망을 얻어내면서 2대1 2세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첫 번째 스피드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분위기 반전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만 쉽지 않은 트랙이 네 번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GC 부산 이스테치기의 선택 네 번째 트랙은 리버스 공동묘지 유령의 계곡입니다. 네 번째 트랙 지금부터 가보시죠. 이 트랙은 좁아지는 구간이나 점프대 구간에서 홍련의 공격력이 반드시 필요한 트랙이에요. GC 부산의 카트바디 조합은 그러니까 공수의 밸런스가 좋거든요. 암흑골머리, 홍련, 거기다 베이모스 바스테트. 이거는 최대한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는데 그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역전을 잡기가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닥터할 컨트롤에서 김지민과 전대웅이 좀 혼이 많이 났는데요. 지금 저는 이거 닉네임 안 봤으면 사상훈 선수였나 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도 괜히 사상훈 했을 뻔했는데. 네, 의심했거든요 순간적으로. 근데 GC 우산이었어요. 근데 사상훈 선수가 8등이니까 우리의 의심이 맞았던 건가 싶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같이 걸렸나 보네요. 네. 공을 뒤쪽으로 가면서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포장력?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볼까요? 네. 너무 연기톤이었나? 그 상황에서 효능질 위쪽 올라가는데 일단 힘을 막았어요. 이거 감속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대웅이 지금 사이렌이 두 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게 앞쪽 막으면서 사이렌 켜놓고 못 가게! 꽤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원뚝 약간 거리 도망갈 거예요. 김지민 선수 도망가고 이거 많이 벌어졌거든요. 일단 사상훈이 쫓아낸 당원이 있는데 네? 거기다 사이렌이 다행히 떴어요. 사상훈 선수는 유관영 선수가 지금 안전하게 1위로 못 빠져나갔었네요. 그리고 김지민 선수도 이거 쇼컷 구간에서 좀 점프대 구간에서 묶였었던 것 같고 사상훈 선수가 잘 올라와줬죠 지금. 자, 더 이상 벌어지기 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한승철 선수에게 된 것 같죠. 사상훈에게 갔어야 되는데 실드 쓰고 버티니까 사실 사이렌 두 개를 그냥 빼줬거든요. 이거 한승철 선수가 순식간에 때 막힌 상황에서 한번 당겨주는 전대웅 선수인데요. 사이렌 타이밍 볼 거거든요 이제. 사이렌 올라갑니다. 사상훈의 판단 자 밀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럼 한승철 한승철 자 그리고 도망가는 건 한승철이 형! 아이템 봐야 돼요! 자 뒤에서 지금 사상훈 선수 황미 있고 잠금 있거든요! 락스에게 잠금 있거든요! 자 황미 띄웠어요 김지민! 그럼 없어요! 그럼 그대로 들어옵니다 한승철이! 중간에 이 장면 말고도 점프대 구간에서 물론 공격 요격도 기가 막혔어요 락스가! 네. 진짜 유관영 선수가 1위를 계속 들어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떨어지는 장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양팀 모두 다 잠금이 있었는데 타이밍 자체가 락스 쪽은 훨씬 더 좋게 들어갔어요. 사상훈 선수는 오랜만에 좀 자신 있는 부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아이템전 같은 경우는 특히 오늘 사상훈 선수가 정말 잘해주면서 마지막 경기도 사실 GC 부산이 굉장히 유리했었습니다. 하지만 공중에서 우주선이 맞았고 사이렌까지 돌아가고 있는데 공중에서 스탑카트 이거는 진짜 영리한 판단이었었거든요 사상훈 선수. 그 장면만 따져보면 GC 부산의 몇 명의 선수들이 정말 인생 경기 하듯이 엄청난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해결이 가능한 락스의 조직력입니다. 이게 오늘 그러니까 매치로 보자면 한승철 선수가 정말 MVP다. 아이템전에서도 활약을 너무 잘해줬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송영 선수가 살아났잖아요. 오늘 한승철 선수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점점 밸런스가 좋아지는 성남 락스예요. 그리고 마지막을 사상훈 선수가 또 마무리 졌기 때문에 뭐 1세트에 신종민도 그랬었고 이제 성남 일단 락스에는 그 전반적인 선수들의 기량들이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유턴 돌아 나오는 구간에서 첫 번째 트랙에서 고생을 조금 많이 했었고요. 한승철 선수는 출발하면서 출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뭐 나중에 쫓아오는 장면도 있었고 정말 궁금한 것은 사실은 네 번째 트랙이거든요. 그렇죠. 닥터할 나왔을 때 네. 아직 조금 기다리면 나오겠죠. 이거 진짜 맞을까 안 맞을까 정말 그 좀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마지막에도 진짜 역전 타이밍 한 번 더 보려고 했었던 사상훈 선수였었는데 컨테이너 박스의 이 공평한 타이밍. 확실히 주행 잘하는 선수들이 이 트랙에서는 활약을 좀 많이 해주죠. 이미 그 병마운관 지났을 때는 게임이 끝나 있었습니다. 너무 정교하다. 그리고? 근데 뒤에서 정말 네. 병마운도 뒷물이 너무 잘 들어가고
요거 몇 초 전에 전대웅 선수도 살짝 이상했던 것 같은데. 이 타임이 너무 좋았었던 게 사이렌 키고 지금 중간에 다 맞고 그 다음에 버텨주고 막 이게 다 되는 사실 GC 부산이었었는데 마지막 3랩에서 좀 이제 2랩 들어가 네. 3랩 구간에서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진짜 분노해질 줄을 했는데 임재훈 선수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굉장히 좋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물쇠도 서로 있었는데 락스가 조금 더 빨리 사용을 하면서 뛰어올리는 성공을 전개 들어갔잖아요. 진짜 잘했는데 마지막 판단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사이렌을 멋있게 공중에서 약간 돌리면서 딱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 방템도 있었고 실드도 있었거든요. 조금 더 본인이 그러니까 러너 역할을 하면서 버텨줬었으면 조금 더 다른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더 보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개개인의 그런 실력들 눈에 들어오면서 3대1, 3대1로 세트스코어 2대0으로 끝냈어요. 확실히 성남 락스는 전체 8개의 팀 중에서도 가장 완성된 조직력과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명의 에이스에게 스피드전이나 아이템전이나 의존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TMI 시스템에서는 스피드전 무난하게 뭐 약간 반반을 보고 있었는데 네. 오늘 성남 락스가 너무 잘해주면서 샌드박스 게임이 2위로 밀려나는 그림은 정말 오랜만에 본 적이 있나 싶어요. 성남은 이 분위기 우리 계속 이어날 것이다. 네. 내가 우리가 우승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샌드박스는 뭐 경기수가 모자르긴 합니다만 본인이 네,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포스트 시즌은 우리는 간 거고 대신에 갔는데 몇 위에서 시작하느냐를 보고 있는 성남 락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이제 결승 직행권을 놓고 싸우는 순위까지 가려고 하는 움직임일 거고 GC 부산 이스테츠는 사실 지금까지 아마추어 팀을 상대로는 너무 잘해줬었는데 역시나 조금 강팀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GM에서의 약점 뭐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의 경기를 위해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사실 좀 이렇게 경험 삼아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경기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남 락스가 오늘 경기를 따내 그리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2020 SKT 5GX 점프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 8강 11번째 경기의 승자 성남 락스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먼저 이재혁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승 고지에 올라서면서 1위를 기록하게 됐네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일단 다 같이 노력해서 잘 따라주고 얻어낸 결과라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재혁 선수 지난 SGA 스포츠 전에서는 굉장한 스위핑으로 눈에 띄었는데 오늘은 또 세 번 모두 1위를 기록하는 압도적 주행력을 보여줬습니다. 전략이 달랐던 건가요? 기존에 그냥 하던 대로 달리기만 했는데 뒤에서 잘 받쳐줘가지고 이런 제가 1등을 다 뽑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혁 선수가 하던 대로 했다라는 멘트 사실은 귀가 기울여지는데 예전에는 이재혁 선수가 이렇게 1위를 연달아 하더라도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는 소년가장 같은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이젠 팀원들이 정말 잘 받쳐줍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아 진짜 대견스럽죠. 뭔가 좀 나이는 뭐 비슷비슷하지만 뭔가 좀 아빠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 네, 대견스러워요. 특히나 지금 옆에 있는 한승철 선수를 보면서 엄청 대견스럽다고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 특히나 한승철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메시지 같은 것도 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승철 사랑해. 나도. 받아주네요. 차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오늘을 계기로 해서 성남 락스가 정말 명실상부 우승 후보가 된 것 같은데요. 다른 강팀들에게도 긴장하라고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경기 때도 제가 저번에는 좀 디펜으로 좀 상대를 좀 만들었지만 네. 이번에는 제가 달렸는데 저는 이제 둘 다 되니까 많이 긴장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재혁 선수를 중축으로 하는 또 대단한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승철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호위무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기분이 참 좋아 보이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회에서 좀 명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 본 기억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 되게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비밀장치와 거인에서의 활약은 정말 명장면 그 자체였는데요. 달릴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분명 우리 팀 순위가 좋았는데 갑자기 저희한테 원투를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원투 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바로 집중을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2등을 한승철 선수가 지켜냈을 때 부스 안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되게 팀원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리그에서 이렇게 좋은 장면들을 보여준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오늘은 되게 팀원들이 신기하더라고요. 저의 플레이를.
이번 시즌 지금까지 스피드전에서 한승철 선수 순위도 굉장히 높고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포지션은 좀 어떻게 봐야 할지요? 제가 지금 이번 시즌에 하고 있는 포지션이 저번 시즌 응태가 했던 포지션이랑 비슷하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응태가 아마 제 업적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지금 또 김응태 선수도 재밌게 듣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의 멋진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경기는 샌드박스 게이밍 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마음가짐이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제가 저희 팀이 이제 2020년도 들어와서 샌드박스와 두 경기를 치렀는데 두 경기 모두 저희가 이겼거든요. 그냥 이번 연도에는 저희가 모두 샌드박스전을 상대로 이기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강 11번째 경기의 승자 성남 락스 선수들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8강 12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